자, 채빈이, 이채빈, 17.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덩어리, 의미 덩어리니까 읽어볼까요?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J.K. Rowling liked to do so. 헤이, 우리말로? 나는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을 끊어읽기 좋아하는데, 순서대로 너는 좋아하니? 이야기 말하는 것 계속해서. 너는 좋아하니? 이야기들을 쓰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다면 작가가 되는 꿈을 꿔봐라. J.K. 롤링이 좋아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텔의 뜻은 아니, 말하자. 말하다니까 무슨 씨인데 하다시. 하다시인데 하다시 앞에 투 붙이면 말하는 거. 투 뒤에 이름 씌우면 어디 어디로 갈게요. 지금 투 다음에 하다시니까 몇 가지 뜻? 뭐하는 중인이야 이게? 투 뒤에 하다시가 오면 몇 가지 뜻이 일단 된다고 했나요? 뭐라고? 네 가지. 그래, 네 가지잖아. 그래서 말하는 것, 또.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해. 말하기 위한. 말해서. 중에서 지금은 요게 제일 잘 어울리고, 그러면 이 뜻으로 바뀌었다면, 말하다가 말하는 것,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 됐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안만 길어봤자, 너 그거 좋아해?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이것도 똑같고요. 쓰는 거, 쓰기 위하여, 쓰기 위한, 써서, 중에서. 너는 좋아하니? 그것을. 그것이, 대네 세 가지 뜻. 그때, 그런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똑같고. 그러면. 그러면, 그렇다면. 이세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 제일 잘 어울리는 건 좋아하는지 물어봤고, 그렇다면이 제일 잘 어울리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을 우리말로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때 말하지 않나요? 만약, 네가 이야기들을 말하고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만약 네가 이야기를 말하고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니까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을 가진 말이 뭐예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을 가진 말이 뭐예요? 혹시 여보, 아, 지금 뭐하고 똑같다? 땡. 오케이.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을 가진 말이 뭐예요? 네, 그래서 대는 뭐 대신 왔다? If you like tell and write stories. 오케이, 뭔가 틀린 것 같은데? To tell and write stories. 처음부터 완전하게 다시 얘기해 주세요. If you like to tell stories and tell and write stories. 오케이, 정리해서 한번더 해보세요.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오케이, 뭐라고요?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dream of becoming a writer. 됐습니까? Okay, becoming은 몇 가지 뜻? becoming 두 가지. 뭐하고 뭐? 되는 것, 되는 중인. 되는 것 또는 되는 중인. 여기서는 뭐가 어울려? 되는 것. 그러면 작가가 되는 것이란 의미의 덩어리는 안만 길어봤자? In,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It. 그것을 꿈꿔봐라. Dream of it. 오케이, 하다시에 ing를 붙여도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 수 있고 것. to를 붙여도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 수 있네. 네. 오케이, 그 다음 J.K. Rowling liked to do so. 뜻은 그렇게 하기를 좋아했던데. 네. J.K. Rowling 안만 길어봤자 she. she인데 왜 여기에 likes가 아니야? 저기 여기 누가 다 찾아보면 누가? J.K. 롤링이 뭐 했다? 좋아했다 이렇게 있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네? 일단 하다시 중에 did예요? 그러면 왜 하다시 중에 did를 왜 썼어요? 과거에 좋아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to do so 대신에 뭘 써도 돼요? 뜻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했던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걸 좋아했는다는 얘기야 결국은. To tell and write stories. 그렇죠. 뭐라고요? To tell and write stories. 오케이. J.K. Rowling부터 그럼 그렇게 읽어주세요. J.K. Rowling liked to tell and write stories. J.K. Rowling liked to tell and write stories.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됐습니까? 끝이에요? 예? 아니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한 덩어리네요. 네. 이번엔 she부터 시작해서 all the time까지. She wrote Harry Potter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and she wrote them down. She wrote all the time.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그럼 이제 우리말로 끊어있게 순서대로 해주세요. 그녀는 썼다 해리 포터를.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는 이야기들을 말했다. 그녀의 자매들과 친구들을 위해. 오케이. 그리고 그녀는 적어두었다. 적어두었다. 그녀는 이거는 말하네. 그것들을 그녀는 썼다 항상. Now she's a famous writer. 뜻은? 이제 지금은 유명한 작가다. 오케이, 그렇죠. 이 부분이 마무리죠. 오케이, 네. 그래서 해리포터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Did she write? Okay, 이게 무슨 뜻이야? 그녀는 뭘 썼었니? Okay, 그래 J.K. Rowling이 해리포터를 썼던 건 미래일이야, 현재일이야, 과거일이야? 과거일이죠.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써야 돼요? 하다시를 써야 한다면 did죠. 예. 비동사라면 비동사로 과거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 두 가지는 뭐죠? 뭐죠? 예? 에? 몰라요? 이제요. 아, is예요? 뭐죠? or? are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죠?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 뭐라 뭐라 그러죠? 오케이. 왜네 1번 뜻은? 언제? 오케이. 2번 뜻은? 아, 뭐뭐 하는, 뭐뭐 할 때. 정리 좀 하세요. 했어요. 네, 정리해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왜네 두 가지 뜻은? 언제. 언제란 뜻하고 또?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때.
뽑아할 때란 뜻이 되는데 왜 그래요? 왜 언제란 뜻이 되지 못하고 뭐뭐 할 때란 뜻이 됐어요? 얘는 was 있어서요. was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이거 보세요. When was she young? 뒤에는 마침표 하고 싶어요? 물음표 하고 싶어요? 마침표. 잠깐만요. 물음표. 오케이. 이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Was she young? Was she young? Was she young? 마침표 하고 싶어요? 물음표 하고 싶어요? 마침표? 무슨 뜻일까요, 이거? 그녀가 어릴. 이것도 읽어볼까요? 어릴. She was young. She was young. 이건 뭔 뜻이에요? 예, 어렸다. 오케이, wa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앵가 이제 과거야. 지금은? 뭐의 과거형이에요? 문장 속에 들어갔으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더라도 한 가지로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장. 예. 오케이, 읽어보세요. She is young. 오케이. 읽어보세요. Is she young? 오케이. 이 뒤에 뭐 하고 싶어져요? 물음표. 그러면 was she young은 뒤에 뭐 해야 될까요? 물음표. 오케이. 그럼 she is young의 뜻은 뭐예요? 그녀는 어렸다. 어렸다? 아니, 어리다. 오케이. 끝에는 뭐예요? 원점이네요? 그러면 she was young으로 바뀌면 물음표예요? 원점이에요? 원점. 네. Was she young의 뜻은 뭐예요? 그녀는 어렸었다. 아 그래? 아. 물음표가 있는데? 어렸었니? Is she young은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어렸... 그녀가 현재 어린이. 어리냐고 묻는 거고요? 어린이. Was she young은 그녀가 과거에 어렸었는지 묻는 거겠죠? 어렸었니? 오케이. 그러면 이걸 읽어볼까요? 언제 그녀는 어렸었니? 이건 언제 그녀가 어렸었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어렸을 때. 오케이. 결국 when의 뜻이 언제가 될지 아니면 뭐뭐 할 때가 될지는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위치. 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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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보다는 그걸로 설명이 좀 부족한데? when 뒤에 이건 뭐 하는 말이야? was she young은 뭐야? 어리다. 아, was she young이 어리다야? 그녀는 어리다야? 어렸었니? 묻는 말이잖아요. when 뒤에 묻는 말이 왔으면 when은 어쩔 수 없이 무슨 뜻이 될 수밖에 없어. 언제 뭐뭐 했니지? 할 때 뭐뭐 했니입니까? 언제 뭐뭐 했니가 어울립니까? 할 때 뭐뭐 했니가 어울립니까? 둘 중에 더 어울리는 건 뭐예요? 언제. 그러니까 when 뒤에 묻는 말이 오느냐,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when의 뜻은 정해진다고요. 아하. 이런 설명 처음 들어요? 아하. 오케이.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네. when은 무슨 뜻이 있고 무슨 뜻이 있는데 언제 때 뭐 언제랑 뭐뭐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무슨 뜻이다? 왜 그렇다? 묻는 시가 뒤에 아니라서. 묻는 시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묻는 문장의 순서가 아니니까. She was young.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She was young의 뜻이 뭐다? 그녀는 어렸었다. 었다. 근데 when 때문에 어렸었을 때. 그럼 이런 일을 하는 애들을 뭐라고 한대요? 이런 성질을 가진 애들을 보고 접속사로 쓰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쉼표하고 다른 문장이 또 붙일 수가 있네요. 네. 여기 대문자야 소문자야? 대문자. 오케이. 왜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야 되는데 왜 소문자일까? 여기에 마침표야 쉼표야? 쉼표니까 여기서 문장이 끝났단 말이야? 계속된단 말이야? 계속된다. 그게 바로 얘 때문에 얘 접속사가 누가다 누가다 두 개를 when 때문에 붙일 수가 있었다. 그녀가 어렸었다, 그녀가 말했었다는
이상하니까 그녀가 어렸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그녀가 어렸었을 때 그녀가 말했다 하면 두 문장이 자연스럽게 붙죠. 그러니까 when이 뭐뭐 할 때라고 쓰였을 때는 다른 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장을 접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라고 한다. 여기는 이 부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썼고요. 여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썼어요? 하다시 중에 did 썼고요. 이건 하나의 덩어리네요. 왜 하나의 덩어리라고 하냐 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덩어리가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야? 언제. 언제고 얘는 누가 다 만들었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것만 하면 후겠지. 누구? 그녀의 sisters and friends. 근데 나는 for를 붙여서 물어봤는데요. 오케이. 전번에도 수업할 때 했어. 왜 그녀의 sister와 friends를 위하여 왜 말했니? 왜 이야기를 말해줬니? 아 얘들을 위해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묻는 문장은 뭐가 탄생된다? For her sisters and friend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y did she... 그렇지, 잠깐만. Why did she tell to his when she was young? 내 뜻은? 왜 그녀는 이야기들을 말했었니? 아니, 말했니? 말했었니나 말했니나 말했었니. 그녀가 어렸을 때 어릴 적에 왜 스토리를 얘기했는지 for her sisters and friends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었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또 뭐 물어봤냐 하면요 얘는 뭐야? 넌 좀 사라져라. Why? 여기에 왜 wrote it down이 아닌지 설명했어요. 왜 she wrote it down이 아니고 she wrote them down 돼야 된대요. 그녀가 적어둔 건 뭐야? 앞에 나온 거 중에서 스토리즈고 스토리즈 단수야 복수야? 하나야 여럿이야? 복수죠. 그러니까 it은 한 개이기 때문에 it을 쓸 수가 없고 더 스토리 대신 왔어. 더 스토리즈 대신 왔어. 뭐 얘야 물었는데 여기에 them은 더 스토리 대신 왔어? 더 스토리즈 대신 왔어? 대신 왔으니까 그래서 여럿의 복수형을 안만 길어봤자 한 they랑 관계 있는 them. they는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거고요. them은 목적격이니까 여기에는 누가 다 여기에는 주어 자리에 오려면 they겠지만 주어 자리에는 그녀가 한 행동이니까 얘는 그 행동을 당한 대상이니까 they가 아니고 them의 형태, 목적격의 형태로 와줘야 된다. them은 they의 목적격이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은는 이가가 붙는 게 아니고 을르에게가 붙는 형태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대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했는데요? 못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래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요. 다 옛날에 설명했는 건데요. 굳이 설명 안 하더라도. What will she now? 그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누가? 그녀가 작가다. 유명한 작가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니까 she is를 is she 하면 되겠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니 작가다. 유명한 작가다. 뭐 거기서 설명 안 했다고 모릅니까? 오케이. 아주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